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부처에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선 북핵 도발에 대한 공조 의지를 재차 다졌는데요. 청와대 연결해보죠. 최지영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먼저 이 경제부처 업무 보고 분위기가 좋았다는데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제를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새로운 길을 가는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휘 아래 잘해주고 있어 매우 고맙다고 칭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11조 5천억 원의 뼈를 깎는 지출 절감으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과로로 사망한 복지부 사무관 자리를 직접 찾아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전에 이뤄진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선 북핵 도발에 대해 긴밀한 공조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꺼내며 피해자의 민사적 권리가 남았다고 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국민들의 걱정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관에 이석구 육군 소장을 내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